이거 본인 본능 잘 억누르셔야 돼요. 어때요 진짜로 이거. 그런 마인드면 진짜 어디 가서 욕 처먹습니다 진짜로. 저는 올해 21살 된 여자고요. 저는 무술인데 진짜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남성들이 다 이성으로 보여요. 대학 다녀요? 재수했어요. 그래서 아직 대학 안 다녀봤는데 제가 공대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자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모두가 다 남친 후보로 보일 텐데 제가 완전 금사빠에다 금사식이라가지고 네. 처음에는 약간 모두에게 호감을 느끼다가 조금 지나면은 모두가 별로가 된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은 욕먹기 딱 친구... 좋은 성격! 여기다 도끼 한 스푼 추가하면 진짜 시대의 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완전 편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어. 저 못쏠이거든요. 연애를 해보는 건 어때요 아예? 그걸 어떻게 해요? 수많은 후보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네!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연애를? 저는 모두가 동등하게 보여요. 초반에는 모두가 호감도가 약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통 모든 사람이 그래요. 생물학적 남성이면 다 약간 연애 상대로 보인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진짜요? 예. 아니 대부분 이 사람 딱 만났을 때 나랑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연애할 수 있는 상대라기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대니까 사실 조심하죠. 뭐 왜냐면은 나중에 내 친구 여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여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초면에 원래 조심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다 보면은 점점 아 이 사람은 내 연애 상대로는 아니다라고 걸러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봐봐 지금 이 성격이 너가 나쁜 애라는 게 아니고 나쁜 애가 되게 딱 좋은 성격이에요. 여기 진짜 도끼 한 스푼 너무 좆되는 거라니까 진짜로. 어떻게 내 사리사약 한번 다 채워봐? 이러면 좆되는 거예요 진짜로. 봐봐 지금 금사빠에 금사시계 얼빠야? 너 진짜 좆됐다 진짜로. 고민이 정확히 뭐야 그래서 말을 똑바로 못해. 아 제가 연애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을 골라내고 내가 얼빠인 걸 알면서도 나를 좋아해 줄 사람? 보통 사람은 다들 기본적으로 얼빠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네. 봐봐요. 나 약간 로봇한테 감정이란 거 가르치는 기분이야 왜 자꾸 이게 심한. 자 보통 사람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누군가를 만나요. 만나고 딱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느껴져. 근데 이 호감이 느껴진다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호감이 느껴진다고 이 사람이 이성으로 보인다고 말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으로서 호감인지 이성으로서 호감인지 구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근데 모두가 이성으로 보여요. 남자를 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자를 존나 또 못소리인데요. 이제 못소리가 좋아하겠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람보르기니 갖고 싶어.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대. 티를 내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그건 모르죠.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며 지금. 어떤 기준선을 넘은 모든 남자. 댓글에 아까 생물학적 남자라고 말했다고 올라왔는데 그 생물학적 남자가 그 기준선을 넘은 사람은 생물학적 남자로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얘는 말을 지존대로 하네 그냥. 너의 그 기준은 그냥 네가 봐서 잘생겨 보이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지금 말을 계속 잘 포장하려고 그러는데 얼빠해요. 그냥 상처받지 말고 들어요. 얼빠 남미세 금사빠 금사식이에요. 맞아요. 이거 본인 본능 잘 억누르셔야 돼요. 좋대요 진짜로 이거. 혹시 재수학원에서 별 문제 없었어요? 아 재수학원에서 그래서 아무하고도 말을 안 했어요. 재수 망할까봐. 왜 참을 수 있네. 네. 그래서 이제 고삐가 풀리니까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잡고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들면은. 야 넌 일단 술 조심해라. 진짜 좋대다 너 진짜로. 나 이런 일 너무 많이 봤어. 이게 뭐냐면은 너네도 주변에 있어. 뭔지 알지? 술자리에 딱 갔는데 술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있는 남자 중에 한 명은 내 거여야 돼 오늘.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 중에 내가 제일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아야 돼. 지금 술 들어가면 약간 그렇게 변질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한 명만 공략을 하는 게 나을까요? 나을까요가 아니고 그게 씨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야? 한 명 딱 정해갖고 걔랑만 놀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여러 명이 남자로 보여도 두루두루 친구할 수 있어요. 네가 뭐 남친 없는 입장에서 뭐 두루두루 친구는 할 수 있지. 두루두루 친구하다가 몇 명이 이제 뭔가 너한테 호감이 있어 보여. 그러면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지. 차근차근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사회성이 없어 보이네. 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세요. 남자로 보여도 친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세요. 아 그게 금사빠가 끝나면 그렇게 돼요. 네가 그냥 호감이 있어도 친구할 수 있다고. 어차피 네가 호감이 있어도 걔가 안 사귀면 못 사겨 씨발. 너는 씨발 지금 이거야. 지금 말을 정신같이 하는데 자꾸. 어? 얘 좀 괜찮은데? 얘가 사귀자면 사귈 듯? 이거를 너는 그냥 너가 바랬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 정확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그런 사람들 말을 얘 정도면 괜찮은데 얘가 사귀자면 사귈 듯? 여기 진짜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 다 대의되지 않는다고.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씨발. 지금 네가 표현하는 거는 남친 후보가 아니고 괜찮은 애, 사귈 수 있는 애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 이 사귈 수 있는 애 범주에서 조금 더 괜찮은 애, 이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이제 토너먼트로 골라내라고 네가 씨발. 물론 걔네가 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 괜찮은 애였구나. 남친 후보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면 진짜 어디 가서 욕 처먹습니다 진짜로. 저번 주에는 잭꽃이다가 이번 술자리는 잭꽃이다가 다음 술자리 옛꽃이다가 그때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진짜 학교생활 꼴, 학교생활 해주고 진짜 그거 인간관계 꼴 안 좋은 소문 나요 진짜로. 별의별 소리 다 들어. 감사해요. 네.